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하고 꿈을 쫓는 것.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의 설립자입니다. 그는 50대에 맥도날드 형제를 만나 그들의 패스트푸드 개념을 프랜차이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은 끈기의 힘과 삶의 후반기에도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기회를 잡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근면과 노력으로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J.K. 롤링 그녀는 해리포터의 첫 번째 책을 썼을 때 30대의 고군분투하는 미혼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 공간을 찾기도 전에 여러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우리가 어떤 장애물에 직면하더라도 인내의 힘과 창의적인 열정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끈기와 목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으로 우리는 성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로라 잉걸스 와일더 대초원의 작은 집 시리즈에서 첫 번째 책을 출판했을 때 그녀는 이미 60대였습니다. 정식 글쓰기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열정을 추구했고 미국 전경의 일부가 된 사랑받는 문학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열정을 추구하고 창의성을 표현하기에 지금의 나이는 결코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식 교육이나 훈련 없이도 우리는 주변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베라왕 그녀는 40대에 패션 디자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성공적인 피겨 스케이팅 선수이자 패션 편집자였습니다. 그녀는 패션 업계에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패션 스타일에 도전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스탠리 그는 더 판타스틱 4의 창간호를 공동 창작했을 때 40대였습니다. 당시 만화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파이더맨, 엑스맨, 어벤져스와 같은 상징적인 캐릭터를 공동 창작하면서 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나이가 우리의 창의성이나 야망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와 목표가 뚜렷하다면 우리 삶의 모든 단계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역경을 무릅쓰고 성공을 이룬 후발주자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나이를 불문하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